사냥을 방청하러 와주신 분들. 진짜 자진해서 오신 거예요,들? 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도 없는 더 막 야하고 질펀한 마음에도 얘기를 네,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. 네, 방송... 얼마나 힘든데. 예. 네. 되게 힘들어하세요. 끝나고 막 밖에서 막 부역하고 그래요. 부역식을 하고.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질척 뜯으면서 막 내가 한 행동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막 계속 서먹었구만. 자, 그린라이트가 켜진 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건 좀 아니다 느껴지는 네. 순간 그거를 꺼드릴 거예요. 자, 사연 주시죠. 20대 후반의 3년차 커플입니다. 2년 전부터 서울과 대전으로 헤어져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고 있죠. 제 남친은 원래 말수가 없긴 한데요. 문제는 싸우면 더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. 싸우면 항상 됐어 미안해 나 싸우기 싫어 라는 말과 함께 아무 말도 못하게 해버립니다. 얼마 전에 모처럼 휴일이라 자취하는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. 오랜만에 2박 3일 동안 쭉 같이 있을 생각이었죠. 근데 밤만 되면 눈치를 쓱 보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. 가서 새벽 2, 3시가 돼야 와요. 방 지킴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화가 폭발했어요. 그래서 문자로 빨리 오라고 여러 번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. 그러더니 새벽 3시인가 그제서야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짓이냐 미안하지도 않냐고 따지니까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허공만 보는 거예요. 무슨 벽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속 터져 죽을 것 같았어요. 나중엔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이렇게 애원하고 있더라니까요. 제가 이 사람 제가 울다 화내다 정말 넌 미안하지도 않냐고 달달 볶으니까 정말 소머지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미안해 한마디 하더니 또 입을 닫아버리네요.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건 그만하자 숨 막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. 이젠 저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 절 떼버리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무는 건지 진심 이해가 안 됩니다. 남자들이 싸우고 입 다무는 거 이해해줘야 하는 건가요? 여자들도 입 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 난 내가 여자 같은 건가? 근데 대부분 말의 양을 따지자면 한번 싸울 때 여자들이 뭐 100이라고 치면 남자들은 한 50 미만이지 않나? 원래 하루 종일 사람 나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몰라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추리를 해요. 그래서 막 이건가? 저건가? 이거지 저거지 경위는 이 안에 있다 하면서 막 진짜 정말 끝까지 해서 끝내 알아내요. 그래서 늘 헤어졌어요. 되게 싫어하더라고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런 거잖아. 이걸 되게 싫어해. 저는요 되게 반대로 제가 입을 닫는 스타일이거든요. 거봐 여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. 그 저는 이 여성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 남자분이 되게 피곤할 수도 있겠구나. 이게 점진적으로 사람을 쪼아가잖아요. 왜 말을 안 해부터 시작해서 날 무시하는 거야? 이제 연락을 안 받는 날 피하는 건가? 근데 왜 말을 안 해? 딱히 그 상황에서 할 말이 없어요. 할 말이 없긴 해.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종결을 짓고 싶은데 거기서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. 분이 안 풀려서? 아니, 왜 미안한 짓을 했어?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아니, 거면 왜 잘못했어?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 항상. 근데, 아니 근데 그러면 잘못했으면 얘기해줘야지. 잠깐 지금 쌤이 얘기를 지금 8번 하려다가 못하고 있어. 아, 네. 내가 좀 숨이 넘어갈 것 같아. 아니 이렇게 싸울 때 만약에 상대방은 얘기 안 할 때 한쪽만 이렇게 맞아요. 계속 공격하고 한쪽은 그냥 미안합니다. 막 이렇게 한마디 안 하면 그 공격하는 사람이 오히려 또 화가 나고 또 막 또 색이 나가는 거예요. 여자는 이럴 때 기분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. 너 왜 나를 집 지키는 개처럼 놔두니? 기분을 나던가. 공유하고 싶다고? 네,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. 아, 너도 기분 뭐 같아서라 이렇게. 내 기분을 알아달라는 거지. 알아달라. 같이 동의해서. 같이 동의해서가 아니라. 아무튼 아까 사연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말투가 되게 좀 독특해서 그거 신경 쓰다가 내용을 좀 놓쳤거든요. 남자랑 그래서 여자랑 그 2박 3일 그때 놀러 왔을 때 안 들어왔어. 사랑을 한 거예요, 안 한 거예요?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. 아니,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고 나간 거예요. 했으면 더 기분 나쁘고.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나가서 기분 PC방 가서 3시, 4시에 들어오는 건 더 웃기지. 이 상황에서 나는 안 했다고 봐. 근데 맥락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마시러 테스트 자세도 막 이렇게 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키스를 타고 쨍쨍쨍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난 그거 많이 되나?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디테일이 좋았어요, 그죠? 아니 갑자기 야 어쩌고 저쩌고 막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안으면
딱이 맞는 그럼 거죠. 그럼 뽀뽀하면 입, 입 물어버리지. 그치, 그치. 그래.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정말 둘이 싸우다가 살찐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말하는...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뭔가 이게 속에서 다 쏟아내고 나오면 이런 게 있다니까. 아니, 연인끼리의 싸움에서는 대화의 방식과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, 사실. 이게 인간의 감정이,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아무런 방법도 규칙도 없어요. 그냥 럭비처럼 싸워요. 아니, 근데 이게 막 말이 이게 막 지역적으로 지금 마우스피스, 마우스피스 끼고 지역적으로 빠져나가고 때리며 쓰고 잠깐만, 여기서 따기도 때리고 따기도 때려요? 네,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말고 뭐 따기도 때리고 뭐 야, 가슴도 밀고 팔도 뭐 이렇게 가슴이? 하고 아, 이게 어깨를 이렇게 팍 밀기도 하고 그리고 여, 남자가 하지 말라고 뭐 손목을 잡기도 하고 그럼 아, 다시 때리고 막 이러다가 여자가 울겠죠. 그러면은 낭심 고백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울고 있으면 남자친구가 와서 결국에는 미안하다고 하고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울고 있는데 너 계속 울어라. 그리고 나갈 순 없잖아요, PC방에. 그런 남자도 있어. 아니, 너 울었어, 내가 이겼다! 먼저 울었어. 기록 울면. 아니, 울면. 울면. 근데 영화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. 막 많이 나오죠. 아주 정말 심하게 싸운 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 공감하는데. 그 메이크업 섹스, 화해 섹스. 맞아요, 맞아요. 먹힐 때도 있어요. 그렇지만 어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애초에 싸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전혀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메이크업 섹스를 하면 아니, 그럼 이상하죠. 계속 문제는 남아있은 채로 이제 그럼 일부러 싸우는 거 계속. 그냥 잘못했는데 그냥 야! 그건 씨가 지금 입이 실룩실룩 하면서 어디까지 내 차례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? 막 계속 혼란스러워. 아 근데 아까 민 씨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입을 다무는 편이다 이렇게 네. 얘기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랑 싸움은 서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근데 힘든 것 같아요. 그 상황에서 내 의견을 피력해 버리잖아요.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불꽃이 막 튀기는 거예요. 아니 불꽃이 싫어서 불꽃이 싫어서 혼자 타죽게 둬요? 잠깐 쉬라는 거죠. 타죽을 하는 아니 그 사람은 쉴 의지가 없어. 근데 분명히 이렇게 불씨를 아우 송시 형 저런 성격 피곤해. 지금 이러니까 대화가 아니 그러니까 난 피곤한 성격이야. 네 피곤하다고. 아니 이런적인 차이를 드러내야지 대화가 자 그럼 화해하세요. 그럼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일반적인 남녀 사이에서는 막 여자가 막 이렇게 때리고 몰라 뭐 이런데 게이들끼리 싸울 때 일로 와 막 해서 주저 막 해가지고 막 슉슉 날아갈 거 아니야 어때요? 아, 진짜 저는 주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. 자기가 안 잡히니까 제가 이기니까요. 네 이태원의 전설적인 얘기인데 건달이 이태원에 놀러 왔다가 이제 트랜스젠더를 거의 처음 본 거예요.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약간 희롱을 한 거지. 근데 그 친구가 등치가 좀 크거든요. 전 알죠. 누군지 그 친구를 한 거죠? 얘는 군대도 이제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예요 그분?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트랜스젠더 너 남자야 여자야 막 이렇게 남자 그 건달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트랜스젠더라고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차 못 들어오게 하는 삼발 있잖아요. 삼각 그거를 쩍 들어가지고 겉모습이 여잔데 겉모습이 여잔데 이리 와 건달이면 다야. 이걸 돌리는 게 이걸 오랫동안 돌리는 게 웃긴다. 이걸 돌리면 됐다 한 거야? 그냥 바로 한 거야. 머리 길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하얘지고 자연스럽게. 왜냐면 그 친구는 생명을 담보로 그럴 것 같아. 죽을 각오라고 성을 바꿨잖아요. 수술이라는 게 그래서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존재감이나 내 자존감 이걸 건드리면 굉장히 이제 겪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. 그 오늘도 박사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자면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존 가츠맨 박사가 했던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. 싸우는 커플들의 네 가지 징후가 있는데 비판, 방어, 깔보기, 그리고 무시. 남자의 무시로 딱 일단락이 되는 것이어서 그 딱 이 커플이 보여주고 있는 그 포인트가 비판으로 시작하고 무시로 끝나고 계속 깔보기도 아마 중간중간에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커플의 전망은 밝지 않더라고요. 박사님 성함이 근데 존 같으면? 네. 성함이 좀 발음이 존 같으면? 이거 참 존 같으면? 최악의 이별이 이제 우리 작가분 중에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는데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전화해서 야 걔가 이제 너 그만 만나고 싶대 이랬대요. 왜? 야 그건 진짜 아니 왜?
진짜 본인이 뭐, 진짜 멋있다 그 남자. 야, 그래 아니 찌질하려면 누구, 그 정도는 찌질했어. 예를 들어 나한테 옆집 아줌마 안녕하세요. 야 맞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너 만나는 애 있지? 너무 비참하다. 걔가 이거. 너랑 그만 만나고 싶대더라. 뭐 이런 거잖아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쓸면서 네. 아이고 나왔어요. 아 맞다. 딴 데 있어. 맞다. 그거 진짜 말도 안 돼. 괜찮아.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이별 방법은 문자나 SNS 뭐 이렇게 카카오톡 이런 거 가지고 헤어지자고 말할 때 제일 화가 난다고 하고요. 아, 남자들은? 여자들은 이제 잠수 타는 거를 했을 때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. 근데 최근 기사 보니까 전화 울렁증이 있다고 하잖아요. 20대 친구들이 맨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면 여기가 울렁울렁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별의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우리 문자로 하자.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. 진짜요? 네, 불편하니까. 전화로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이걸로 표현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. 저는 그래서 카카오톡을 지웠어요. 그러니까 카카오톡을... 너무 카카오톡으로 헤어지자 그러니까. 헤어지자 말을 대신 전해주는 업체에서 생겨낼 수도 있고. 아니 요즘 있어요. 대형 업체. 그 영화에서 아 진짜? 뭐든지 다 해줘. 아, 그러면 더 짜증나게 프라이빗하지 않게 이걸. 아, 여자들은 아니면 러브 액츄얼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헤어져. 너는 다시 보지 말자. 너는 너, 너는 내 사진 거지 사진 있어. 다시 말지. 거지 각해.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그냥 함께 해봤습니다. 박은지 씨, 네. 어떠셨어요? 제가 평소에 그렇게 꺼내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펼쳐놓고 얘기하니까 재밌네요. 예. 근데 여튼 아까 그 사연의 주인공은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네. 여자들을 무지하게 만나고 다니는 거야. 어느 순간 여자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저 어제 어제 오빠 봤어요. 어제? 어제? 그 여자가 누군지 당신도 알잖아. 이명이랑 사귀었나? 조심하세요. 그린라이트 할 시간 아닌가요? 계속 남자가 오네. 뭐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었어? 그 뒤에 앉았어. 정재호는 좀 예쁘장하기도 했는데. 모아서 이렇게 앉는다. 여기를 이렇게 자꾸 잡아서 이렇게.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근데 여친과 우리가 통화를 해달라고. 마녀사냥의 신동엽입니다. 진짜로 소주를 4병을 혼자 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? 제가 사냥당하는 거죠, 지금. 오빠가 사연을 보낸 거가 기분이 나빠요? 아, 그러죠. 뭐 내 만나는 거 후회하는 게 이거. 화내지 마시고요.